자,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에서 이주하는 재건축 재개발 수요 지금 5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인근 전세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8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서울 지역에서 사업 승인 이후 관리 처분을 받거나 앞둔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총 48,921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 승인을 받고 관리 처분 인가 신청까지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고 관리 처분 인가와 이주까지 다시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은 이를 단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2주에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42%에 육박하는 2만 462가구가 강남 4구에 몰려 있어 강남권 인근 수도권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6천 가구에 육박하는 둔촌 주공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지난 2일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거주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 이주 여파로 강동구 일대는 물론 송파구와 하남, 남양주시 등 인근 지역의 소형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의 전셋값이 들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